솔직히 남대문에 나와 있잖아요. 남대문에서 오늘 좀 살아왔거든요. 중요한 빤스집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자. 똥자하고 같이 왔어. 똥자. 뭐 먹으면 누군지 알겠죠? 여기는 악세사리 도매상가인데, 사실 여기 악세사리도 들리려고 했는데 오늘 문 닫는 날이에요. 하필이면. 자, 여기 빤스 가게가 어디가 있나요? 여기구나. 어머, 문 닫았어. 어디가? 응? 어디 가는데 못 찾았나?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. 방송 봤어요. 네? 방송 봤어요. 어떤 방송인가요? 이름은 모르겠어요. 이름을 까먹어서 내가 지금 이름을 내가 부르지를 못하고 있어. 너무 미안해. 그래도 금방 알아봤어요. 네. 목소리 듣고 알아봤어요. 여자라고 해요. 네. 이렇게 관심 받는 거 좋아하세요. 네. 너무 좋죠. 뭐 알아보는 게 되게 신기해. 와, 이거 시원해 보인다. 화장품. 화려한. 화장품 화려한 거. 벌당 5,000원. 다 골랐어요? 감사합니다. 누가 이렇게 왔는데 알아본 줄 알았겠어요? 그러게. 시장에서. 시장은 먹거리가 진짜 볼 게 많아. 밥 먹고 움직일래? 네. 너 배고파? 우리가 여기 오면 갈치집을 가는 게 낫거든? 가요? 돌로 가자. 남대문 오면은 가끔 올 때마다 여기서 먹는데 사람 되게 많나? 한 3개 시키자. 시원한 걸로. 열무보리밥 하나, 냉면 먹었니? 열무냉면? 열무냉면 하나, 불나 하나, 열무냉면 하나. 갈치조림. 아싸, 보리밥. 열무 보리밥, 비빔밥. 이게 먹고 싶었나 봐. 유명주에 손하시네. 잘 먹겠습니다. 안 뜨거운데 열무나 보네. 열무냉면 너무 맛있어. 갈치조림 1인분이에요. 팔어 2인분이에요. 양도 많고. 맛있어. 마지막 한 입. 이것도 마지막으로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남대문구 형 어떠세요? 재밌어요? 달풍선 한 개 정성 좀 닦자. 에산 모세기야, 레알 사람 새끼냐? 이거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. 나가리지사요, 나가예라라라오. 알겠어. 외국말 맞죠? 아, 냉커피가 2,000원. 아이스커피? 냉커피 두 개 주세요. 네. 믹스 두 잔? 네. 네. 와, 이런 게 맛이지. 아, 진짜 저렇게 주는 거구나. 나왔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전에는 우리 가게 끝나고 아침에 오면은 이태원 형님도 왔다 하면서 눈치 줬었어. 아침에 오면. 아, 여기 남 가볼까요? 어? 어디? 어디? 볼까? 가격 7,000원. 어머, 싸다. 어, 괜찮다. 이거 화려한데? 이거에 맞는 목걸이가 뭐가 있을까? 어, 여기 있네. 요거에 맞는 거는 요런 거. 어머, 여기 핑크 공 머리띠가. 어머, 핑크 5,000원. 이런 거 괜찮은데? 이런 게 이쁜 것 같은데요. 뭐? 뭐 이거? 너무 심플하잖아. 이게 더 이쁜데 나는? 이거 더 이쁘지 않아? 그거예요. 또 세 개 해야겠다. 이제 볼 게 없는 것 같아. 오늘은 악세사리 가게가 다 문 닫았어. 왜 이러는지 진짜? 어때요? 와, 밥까지 먹었는데 1시간 20분도 안 됐어.
오늘 하루 일과 남대문에 약속자리점 한번 뭐 살 거 있나 보러 왔는데 빤스 가게도 문 닫고 평일날 다시 한번 와서 빤스 사가야겠어요. 또 갈치 전문점 가봤는데 저 집은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있어서 좋다. 맞아요. 옛날에 왔는데 지금은 없고 이러면 좀 씁쓸해야죠. 국물도 맛있고. 갑니다. 안녕.